이 정도 몸매를 누가 애 둘 엄마로 보겠냐고. 난 왜 이렇게 깜찍한 거지? 누가 내 초딩으로 보겠냐고. 완전 베이비처럼 베이비. 예. 아빠 정말 그 엄마의 그 딸이네요. 그러게. 여보 딸 빨리 와. 놀아야지. 빨리 가자. 찜뽀찜뽀. 오랜만에 왔지만 해변 너무 좋다. 경치가 끝내주잖아. 어? 그러니까요. 어, 경치가 정말 끝내줘요. 저기 정말 예쁘시네요. 정말 해변가랑 잘 어울리시네. 아이, 저희 엄마 배는 아, 오겹살 배가 있어서 정육점이 더 어울리거든요. 야야, 다른 경치로 그냥 하러 갈까? 좋아요. 야! 엎드려. 일어나. 엎드려. 일어나. 안돼, 아파치. 진짜 오늘 저승길 한번 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똑바로 하자. 아. 양치가 너무 좋다. 일어나. 엎드려 파차. 굴러. 정일 멋진 오빠. 볶음도 초콜릿 같은데 저랑 초코우유 한 잔 하실래요? 우리 남선배는 녹은 초콜릿만 있는데 오빠는 단단하네. 진짜 오빠. 어디 가요? 잘생기 오빠. 오빠. 차렷. 차렷. 엎드려 뻗쳇. 맞춰. 일어나. 일어나. 엎드려 뻗쳇. 맞춰. 맞춰. 진짜 뭐해? 어? 똑바로 하자. 아! 알겠습니다. 이 해변은 이렇게 갖고 온 텐트도 칠 수 있더라고. 놀다가 텐트에서 햇빛도 피하고 또 놀고 그러자. 좋아요. 좋아요. 해변에 왔으니까 물속에 뛰어가야지. 가자. 여보. 여보, 여보는 왜 안 들어와요? 아, 이따가 들어갈게. 물이 차가워 보이네. 아빠 재미없네. 그러게, 엄마 끌고 들어가죠. 그럴까? 아, 여보, 나 가기 싫다고. 이러지 마. 어쩔 없어. 바로 바다로 가야 하는 거야.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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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그 아이, 그 나줘. 아! 왜 엄마 너무 빨라요? 조금 더 빨리 달려볼까? 아, 여보 너무 빨라. 아, 엄마 무거워서 튜브 가라앉는 거 아니야? 역시 해변에 왔으면 그걸 해야지. 이 장난감 삽으로 땅을 깊숙이 파서 머리만 빼고 땅에 묻혀봐야지.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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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무슨 일이야? 아빠! 여기 사! 여기 파주세요. 여기를? 뭐하게? 아, 여기 아빠 묵게요. 응? 힘들어라. 아, 리아야,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는 마, 알겠지? 아, 힘들어라. 아, 여기서 좀 쉬면서 스테이크 하나 찍어야지.
아유, 다 팠다. 와, 엄청 깊다. 그쵸, 아빠? 아, 아유, 힘들어라. 아빠, 들어가세요. 뭐? 들어가라고? 응. 엄청 멀리 왔다. 여기서 잠수해야지. 내 잠수 실력을 보여주지. 물고기들이랑 재밌게 놀 거야. 오라. 다 됐다. 아빠 목만 남았다. 아, 이거 진짜 움직이질 않는데. 예쁘다. 르르르, 아빠 얼굴까지 모래를 덮어야지. 응? 아, 살려줘! 한 번만 봐줄게요. 고마워. 고마워. 예쁘다. 요루야, 끝내. 아, 여보! 이야, 여기 경치 엄청 끝내주네. 어? 저건 뭐야? 바다 괴물다! 아, 아이고, 춥다 살았네. 아빠, 엄마, 요르르. 바다 안에 진짜 엄청 큰 바다 괴물이 있어요. 리아야, 그런 게 어딨어. 만화 너무 오래 본 거 아니야? 그래, 리아야, 장난치지 마렴. 너도 모래에 그냥 묻어버린답? 어디? 나도 가볼래. 따라와요. 진짜? 그래, 한번 가보자. 바다 괴물이 어디 있는지 볼까? 여기 아래에 있다니까요. 이게 뭐야? 심해온가? 이거 상가치인데요? 한 아파트 5층 높이 정도 될 것 같아. 진짜 크다. 이런 심해어가 왜 여기까지 올라왔지? 일단 공격성은 없어 보이는데 일단 무서우니까 도망치자. 도망쳐. 뿡. 우와, 멀리서 봐도 엄청 커다란 갈치예요. 저거 몇 인분일까요? 한 100인분? 500인분 아닐까요? 잡으면 부자 되겠죠. 글쎄, 잡아도 맛이 있을까? 여보! 대박! 내가 방금 검색해봤는데 저렇게 심해에 사는 물고기가 여기 지상까지 올라오는 이유는 곧 지진이 일어날 징조래요. 지진? 에이, 설마요! 그렇다기엔 너무 조용한데요? 어쨌든 지상이 막 흔들려서 올라온 게 아닐까 싶은데. 지진이다, 지진이야! 책상 아래를 숨어! 이제 끝났나? 모두들, 괜찮아? 아빠, 진짜 그 거대한 물고기가 맞았나봐요. 그러게. 진짜, 그게 지진 징조였다니. 신기하다. 아무래도 그 물고기가 지진이 일어날까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 올라온 게 아니었을까? 그러게요. 좋은 물고기였네. 고맙다, 커다란 500인분 갈치야. 규모 3.5의 지진이 났습니다. 폭탄 터지는 소리나 혹은 뭐 가스 터지는 것처럼 폭발음 같은 그런 쫙 소리가 났어요. 집 전체에 골조가 다 흔들리는 소리도 좀 났고요.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